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녹화나 화면 강의 설명 등을 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 포인터 하이라이터는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한 가지 모양으로만 변경 가능하지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만 작동된다는 것이죠.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마우스 포인터 하이라이터를 검색을 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 후 크롬 웹스토어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마우스 포인터 하이라이터를 검색하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 크롬에 추가하면 됩니다. 혹시 다른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이쪽에서 검색해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설치가 됐고요. 상단 메뉴바에 아이콘이 생겼죠? 이제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설정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 메뉴로 이동해 갑니다. 이쪽에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타납니다. 삭제할 때는 이쪽에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설정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 후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가 빨간색 원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할 때 주의 집중하기에는 괜찮죠? 취소하려면 아까 누른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한데 크롬에서만 작동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다음은 스크린 브러쉬입니다. 맥용 프로그램으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세밀한 기능은 유료 버전에서 가능하고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도 세 가지나 제공하고 색상은 또한 아주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포인터 변경을 하면 다른 메뉴 선택 기능은 없어지고 즉 커서의 기능은 없어지고 브러쉬 기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로 이동 후 포인터 브러쉬를 검색해서 다운받습니다. 설치하면 상단에 포인터 브러쉬 아이콘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가 변경이 됐죠. 색상도 저렇게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크기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고 또 바로 없어지죠. 어떤 걸 설명할 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 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좌측에 프레쉬 모양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키는 Shift 키를 누르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선택해서 보면 되고요. 고스트 기능을 선택을 하면 지금 좀 전에 했던 포인터 등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커서 기능이 상실이 되고 브러쉬 기능만 있는 거거든요. 고스트 기능을 선택을 하면 원래의 커서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퍼런스에서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능들은 유료 버전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터 프로입니다. 맹용 프로그램으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사용하면 되는데요. 가격은 0.99불입니다. 모양은 2개 선택 가능하고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 색상은 3개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앱스토어로 이동 후 포인터 프로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설치를 하면 상단에 포인터 프로 아이콘이 생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모양이나 하이라이터 또는 기본형인 서클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정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하거나 끄는 상태고요. 턴 온, 턴 오프 맨 위에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의 진하기, 흐리기를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쓰기는 좋은데요. 하이라이터일 때는 좀 더 좀 색상이 나온, 뒷배경으로 나오는 색상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 설명 영상 볼 때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 녹화나 강의할 때 유용한 마우스 포인터 변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